내려. 이상훈 씨께서 또 오늘의 18일 이상훈대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컨텐츠로서 다뤄달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왜냐면 상대분께서는 굉장한 유명이십니다. 피지컬 100위도 출연하셨으며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시는 바로 강승민 씨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숨어있을지 어째서 맞짱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심지어 이거는 일방적으로 상훈 씨께서 맞짱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나는 페네모라고 페이스북 내추럴 운동인들 모임이라는 곳에서 운동관 영향을 많이 받았어. 내추럴 관련 플러스 이후 운동법 관련. 나는 남성 호르몬 레벨이 10을 넘게 측정되어서 숨만 쉬어도 근육이 붙는 체질이라. 아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때 어릴 때부터 슬림 근육을 원해서 늘 경계해온 사건 당시는 큰 근육을 갖지 않기 위해 중량 운동도 해본 적이 없었고 격투기 뽕에 차있어서 번화가 라인업 중 혐오증이 걸려있어가지고 3대 운동 이런 거 아예 안 할 때임. 나는 힘콩 철봉 광고에 나오는 이토끼를 맞고 혀걸이를 좋아했던 나는 팬이 되었음. 가르치면 성별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혀걸이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있음. 야 무슨 질문을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상훈 씨가 2017년에 보냈던 거라고 합니다. 토끼님! 턱걸이 할 때 항상 함께 부딪히는 게 저 어디 먼저 힘 빠지고 뜨는 힘이 남네요. 저 제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서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어? 주절주절. 그러자 저는 털리면서 미스 그립을 바꿔서 해보세요. 아 감사해요. 한번 시도해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혼수를 받는 굉장히 훈훈한 상황. 이후 여자들이 좋아하는 몸이 되고 싶어서 커지기 싫대. 그건 뭐 개취대. 뭐 나도 키 큰 여자가 좋대 등 얘기하다가 어릴 때부터 뭉큰 걸 좋아하셨다길래 뭉큰 걸 좋아하면 운동 전공인 분을 하겠군요. 하면서 얘기하다 갑자기 남친이 있다고 얘기하시길래 치근덕거리는 걸로 오해하시는 것 같길래 마무리하고 끝냄. 나도 당시에 여친이 있었음. 사실 이때 상대 애들은 멋대로 쉽게 파악하는 걸 느꼈어야 했다고 됐는데 뭐 그냥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진에 자기가 이상훈 씨가 뚱뚱행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달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토키 씨한테 DM으로 연락이옴. 저기요! 네? 저 뚱뚱하다고요? 아 장난이죠. 아 왜 이래요. 극? 아 빵빵하게 나와서 농담인데 왜 이렇게 심각해요. 당황스럽네. 저도 장난으로 페북에 올릴게요. 이렇게 사태가 시작이 됐군요. 정확한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절대로 악플 같은 게 아니었음. 전에 운동 질문도 드리고 팬이고 멋있다고 하고 다른 댓글들도 달고 해가지고 본 사진에 암튼 그렇게 단 건데 저렇게 올라가서 장난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서 페북에다가 내 사진이랑 이런 걸 박제해놓음. 아니 씨발 내가 병신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했으면 당연히 사과했을 텐데 저게 진짜 순식간에 진행된 일임. 이렇게 보냈는데 찾는다고 하고 올리기 게시물에 악플이 존나 달렸는데 내가 페미니스트들이랑 페북으로 존나 욕하고 싸우다가 페북 댓글 한 달 정치 당한 상태였어. 나랑 얘기하고 싶은 사람 본다고 그랬는데 현피까지 한 적 없음. 그걸 캡처해서 또 올리고 찾아냄. 솔직히 나도 어렵고 뚱뚱같은 표현을 냈다는 장난이지만 누군가에게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이라 어른되었으면 안 되는 거야. 기분 나빠요. 님 저랑 친해요? 이렇게 말했어도 난 존나 사과했을 거임. 악플 싫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몇마디 모르고 바로 얼굴 숫자 이런 거 다 올리면서 이 새끼 좀 욕해주자 하고 올리는 건 좀 아니지 않음? 하면서 그때 상황을 기분이 나쁘다. 네 나쁘세요. 하지만 혹시 정신병 있으신가요? 누가 봐도 안 뚱뚱하니까 당연히 장난이라고 받아들 거라니까 전자를 갖고 댓글 담가고 어떤 것들을 봐야 저걸 비방이라고 느끼는지. 뭐야 편집상 인격장이다 피아노상 있는 것 같아. 한번 타이밍하고 얘기 잘했고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걸 보면 제정신 아닌 거 맞구나. 사과 동력이 저급하니 저한테는 어떤 정을 갖다 보면 저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빽거리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어차피 이거 캡처해서 올릴 것 같은데 실제로 알지도 못한 자전거 넣고 모자라면서 인터넷에 현실을 외워놨고 키보드로 자전거도 필요하는 회복 댓글 병신들한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사람 일주일에 하루에 한 시간씩 두 명 만들 테니까 분당을 오고 내 인스타로 DM하라 해. 이후 이 사람 남친한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음. 인지도 있는 분이시고 매체에도 보이는 그런 분이셨대. 엄청나게 신체적이고 매너있는 사람이었대. 그때 온 거를 보니까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메시지 보내 죄송합니다. 저는 정화 남친이에요. 토끼씨가 뚱뚱하다 덩치 크다 이런 얘기 너무 민감해요. 밤새 울 정도로 스트레스 받아요. 아기로 그러신 게 아니면 사과하시고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아가고 올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라고 하니까 사과는 이 토끼씨가 저한테 해야 할것 같습니다. 통화 4시 이전까지만 가능한데. 아니 재밌는데? 까지가 사건의 발달임. 근데 강승민한테 연락이옴. 저때 강승민은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냥 팬에버 네임드 유저 중에 한 명임. 나 처음에 강승민인지도 몰랐음. 이 사람이 먼저 나한테 현피 얘기를 했고 단언컨대 나는 현피 얘기를 한 적이 없음. 혹시 페북에 악플 달리기를 얘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분당으로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보라고 한 게 다임. 근데 얘가 갑자기 내 피지컬 얘기하면 3대 종량 자랑을 함. 뜬금없이 3대 종량 내기를 자랑. 아 이때 강승민 씨께서 3대 종량 배틀 신청을. 아니 이게 남자들의 싸움인가? 100만 원을 내기를 걸었대.
나는 저희 위에 프리에이트를 시작했음. 하고 시발 존나 뜬금없이 나한테 힘자랑한 거라니까. 루저들이 분수 모르고 욕하는 것이 억울을 안 까면 됩니다. 피지컬 킹 가시시네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현피 자신 있어요? 인턴스로 유명하면 막 장난치고 그래요? 우리 친한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는 여자 잡고 똥똥 한번 해보세요. 장난으로 누가 받아주네. 님 그런다고 여자친구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요? 킥킥킥킥킥. 님 피지컬 킹 가신데 진짜. 그래요. 저는 한양대 박사과정이라 님보다 사고력도 딸리고 3대도 600밖에 못 드는데 님은 사고력과 피지컬이 끝내주네요. 스커트는 근데 왜 겨우 스미스로 130회요? 님은 맞짱을 좀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킥킥킥킥. 저 알아요. 격투 종목 안 하고 세제만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전형적인 헬스 가우충이라. 이명기 선수도 1분에 나 못 잡던데. 피지컬 인정합니다. 킥킥킥킥. 체감이 깡패긴 한데 님은 너무 족박같아 보이시는데. 근데 니 중량은 왜 어? 중3 수준일까? 제 운동 영상 하나만 따라 성공하시면 100만원 드립니다. 아 재밌어. 달리기 시합 하실래요? 탁구 치실래요? 복싱구? 님 바로 일반인 됩니다. 팬에만 올려줄 때를 기다려봐요. 네 팬에 먹은 3대 중량 자랑 실컷 하시고 저한테 뜬금 자랑 넣어놔요. 3대 말고 맨몸으로 해도 또 가지고 놉니다. 포키는 나 학교 선배예요. 인질 같은 소리 하지도 않는데 왜 다른 얘기예요. 댓글에선 똥글 싼 게 웃겨서요. 저게 똥글? 아닌데요. 페네버 도전하라며요. 치환 좀 했어요. 둘 다 창피한 건 아시죠? 킥킥킥킥. 그건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아 좀 약간 스윗하신. 페네버 올라들었어요. 구경코. 창피한님 도전자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도 연락처 좀 주시죠. 분당으로 와라. 그때도 분당으로 오라고. 내가 가야 돼요? 멸치 하나 잡으러? 네가 와야죠. 양심적으로. 이런 대화 계속 이어지고. 내가 나보다 3대도 낮은 새끼라면서 욕하는 거 봄? 형 존나 누군지도 모르는 새끼야. 3대 운동 얘기하면 얼빠지는데. 루나 2000원 정보. 강승민은 거팔로 농도가 너무 역해서 훗날 리치피아나 고인드립 치고 이토끼한테 상당한. 아, 자, 그 유명한 사건이죠. 리치피아나 어?처럼 어? 되세요 라고 이제 박승현 씨한테 얘기했었던. 그래서 난리 났었죠. 당시에 페네모에 센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파워리프팅 선두주자들이 전부 포진해 있었기에 나한테 자랑하지 말고 거기 자랑하라고 했더니 지 혼자서 내 얘기를 하면서 응 내가 강승민이고 그게 나야 하면서 글쳐올리는데 페북 정주자 댓글을 못댐. 거기서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이 새끼 욕해주세요 하는데 그냥 얘네는 모든 걸 인터넷에 올리고 같이 욕해주세요.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이라니까. 강승민은 내 입장에선 추후 메시지에도 나와있겠지만 키 작고 못생긴 찐따로 보였는데 이 점이 X같은 거임. 열등감으로 운동 시작하고 족도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로 거들먹거리는 게. 그리고 갑자기 지가 현피 얘기하면서 나한테 존재는 어디로 가야 하니서 위치 말해줬더니 내가 왜 가? 네가 와야지 하면서 이상한 소리함. 뭘 잡아. 날 네가 왜 잡아. 어떻게 잡게. 애초에 3대 중량 얘기도 네가 꺼냈고 현피 얘기도 네가 꺼냈어. 네가 토끼 누나한테 시비 걸고 거기다 현피 얘기도 네가 꺼냈지. 기억력 삼촌가. 기분 나쁘면 전문 공개고 네가 말한 거 캡쳐놨어. 이미 허락합니다. 아 레전드네. 님은 맞짱 때문에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지가 쓴 걸 기억도 못하네. 야, 음성 녹음까지. 네가 스스로 한 말들에 대해 곱씹어보고 진짜 간다 바이. 응 수고해. 1대1 대화에 대해서도 공부 좀 하고. 이렇게 끝나고서 얘가 슬글슬글 보이는데 나랑 상관없어서 신경 끄고 살았는데 힘이 세면 어쩔 건데. 나 이 대화 이후로 2년도 안 되어서 3대 650까지 찍고 운동 적고 다시 하고 반복 중이라 힘 열등감 이런 것도 없고 얘처럼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애 안 써도 잘만 만나고 다님. 내가 최근에 즐겨보고 참여도 하고 활동하는 유튜버 세계관에 이 토끼가 언급이 되어가지고 기분이 확 족같아진 게 문제지. 자 무슨 일일까요? 승민아 맞장구 뜰래? 자 이거 최근인 것 같습니다. 맞장구 떠서 이기면 100만원 줌. 얼 길게 써 병신아 대답이나 바로 해. 아직도 이러고 사는 것도 대단한데 내가 너랑 같이 놀아줄 급이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어디 얼굴이라도 잘 끌어보던가. 니까리 뭔데? 난장이 안경을 돼지 새끼라. 여자 욕구불만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뜬금 3대 중량 자랑해야 되면서 복발한 거? 어그로 끌려면 지금 바로 끌 수 있어 이 병신 새끼야 하면서 이제 욕을 막 하시는. 킥킥킥. 여자한테 운동 능력 발려서 열등감 폭발한 득보 참교육한 적은 있는데 이 병신 새끼야 예전이랑 다름이 논리 다름없이 논리가 없노 말해. 말 돌리지 말고 근거를 처벌해봐. 논리 따지고 싶으면 가서 논문이라도 하나 써와요. 킥킥. 위에 대화 보면 아니까 어디 올라서 다른 사람한테 좀 물어보고 약 먹을 때 된 것 같은데 주변에 패키치지 말고 제때 챙겨 먹고요. 정신 나쁜 사람이라 답이라도 해주는 거니까. 이 새끼 진짜 여자 병신이네. 네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했거든. 너 그냥 외모 키 이런 열등감 존나 심해서 운동도 그렇고 겨우겨우 해낸 것들 맥락없이 뜬금 내세우면서 자존감 방어하는 개병신 새끼. 그러기엔 이런 게 많아서 너 나랑 맥스런 테스트 받으러 갈래? 또 나왔다 지능 배틀. 성민아 말 들으지 말고 대답만 해. 너 나랑 디코 들어와서 토론할래? 그러니까 내가 너랑 같이 DM 답해주는 것도 너한테 가문의 영광일 정도로 우리 급이 차이가 나요.
아, 이게 DM 답해주는 게 가문의 영광급으로 그렇게 유명하신 그 정도인가? 아니, 그 정도인가? 넌 진짜 개하찮은 루저 난쟁이 새끼인데 왜 이렇게 방어 기제가 심한 거임? 아니, 주제 파악을 해야지. 진짜 불쌍한 친구네. 너 그냥 태어난 것부터 난쟁이 돼지 새끼로 태어나서 방구석에서 허구한 날 딸이나 잡는 역경을 못 쏠 새끼잖아. 그 와중에 3대 운동 시작하고 페네버에서 인정받으니까 세상 받은 걸 그걸 잣대로 위아래 끝나놓으면서 나한테 3대 중랑 얘기한 거잖아. 별 관심도 없던 사람한테. 히히히 기억력도 나쁘네. 아니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야. 네가 누군데 3대 650을 찍던 말든 맞짱 뜨자니까 병신 새끼가 100만원 준다고 이기면 네 방식이잖아 이게 이 씨발로마. 뜨거우신 네가 자신 있는 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게 제안하기. 너 나랑 롤 1대1 뜨자. 다시 생각해도 존나 웃기네. 키키키키 가쁜 파워리프팅 대결 씨발 키키키키 놀지 차차만해. 누군데 네가 씨발로마 갑자기 연락해서 파워리프팅 대결을 제안해? 이 병신 열등감처럼 돼지 난쟁이 새끼야. 불쌍하네. 몇 년 지나도 이 정도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걸까. 좀 유명해지고 와요. 해줄게. 너가 언니가 방금 내가 활동하는 유튜브에 나온 거 보고 좋게 터져서 연락한 건데 애초에 너처럼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이 병신 새끼야. 네가 존나 못생겨서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디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명예욕이 심한 거지 병신 같은 새끼야.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해봐요. 킥킥. 유명해지던가. 이슈 만들어 오면 해줄 테니까 얼른 해봐요. 어? 잠깐만. 아니. 이슈가 되면은 피지컬 배 강승민과 이상훈의 맞짱을 볼 수 있는 건가? 아니 이걸 어떻게 참음? 솔직히 우리 알바 아니잖아. 이게 여기서 이슈가 되면 이게 어? 여기에서 또 이렇게 모르시면은 이거는 또 꺼진다고 했다. 약속해 지금. 알았으니까 가서 만들어라. 약속. 약속해 병신 새끼야. 초등학생도 아니고 키키. 약속! 다운스토콜 발동! 약속! 공개해도 되지? 대답! 대답! 위에 다해서 올리면 가능? 전부 다 앞뒤 자르지 말고 시작부터 전부 올려요. 잘라서도 올리고 전부 다도 올린대. 비공개로 좀 풀고 킥킥. 이건 뭐? 비공개는 내 지인들하고 하는 인스타니까 비공개가 이 병신 새끼. 야 굉장히 지금 버티는 싸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너처럼 관심 없으면 뒤지는 자전거 박살나 난쟁이 된 새끼. 안들었어. 끼끼끼 알파인지 이슈 만들고 메일로 보내요. 벌레 충분히 놀아줬으니 차단구. 아 이거는 성우씨가 좀 긁힐 법한 화법인데. 네, 그러더니 스토리에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호지리만 5천 원강 승민 같은 애들 외모와 공감 지은신할걸 몸은 키워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지리 사랑해. 승민아 맞짱 뜰래? 이러니까 동현이 형 기분 느껴보려고 몇 마리 나눠봤는데 확실히 정신이 아픈 아이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100만원이 뭐냐고. 100만원은 푼돈이라는 듯이. 과연 강승민 씨와 맞짱이 성사될지. 이것이 이슈화가 된다면 성사를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히 조회수 1만만 나와도 이슈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귀추를 어? 주목되고 있는 것인데 아하 굉장히 궁금합니다. 상호식을 맞춰보자면 내 기준에서는 그냥 얘가 지금부터 천억을 벌어도 내 아래급인데 왜 무슨 수십만 유튜버도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지금급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가 하고 놀랐음. 피지컬 100개 나오고 이래서 뽕에 차고 자비대 생긴 건가 싶다. 승민아 너 나랑 통화할 때 우리 아버지도 당시 한양대학원에서 겸임교수 계신다고 전공이 뭐냐고 진짜 만나자고 했는데도 당시 전공도 말 안 해주고 나랑 안 만났잖아. 킥 네가 만나자며. 어쨌든 지금 좋은 억으로든 나쁜 억으로든 숨 마셔도 여기 땅초보만 해도 이상훈 어미 뒤짐이 나오는 이 억울한 타이밍에 성민이가 이슈화를 시키면 마장 뜨겠다고 약속한다고 했으니까 대화내용 공개해도 된다고 했고 이렇게 억으로 끈 거이. 성사되면 라이브로 이 한번 맞춰 땅초보 시청자들에게 꿀잼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흑정도 어쩌다 두 번이나 승민을 언급하셨고 땅초보가 이렇게 다뤄줬는데 개푸시 마냥 이 정도는 이슈화가 아니라면서 말을 돌리지 않겠지. 나는 맞짱 잘 뜨는 게 인간 수준 정할 척도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데 어디 가서 와전시켜 생각하지만 그냥 네가 뜬것이 3대 중량 내기 제안한 거 미러링한 거야. 현피하기도 네가 먼저 꺼냈고 도전자 강승민 씨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맞짱 라이브 시 그러니까 맞짱 시 라이브 강승민 채널과 땅점 채널 동시 송출 고고. 아하 이때 당시 갑자기 뜬금없이 3대 운동 대결 제안한 거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이게 버팔로스러운 사람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법한 약간 뭐 토끼 누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하 뭘까요. 이것이 성사되는 날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제가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파적인 거 없고요.
그날이 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때 누가 더 호감인가요? 둘만 놓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호감인가요? 방승민, 이상훈.